네, 안녕하세요. 키드스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블루투스 모듈을 활용해서 스피커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블루투스 모듈은 DWCT14 플러스 모델이고요. 버전은 1.6이네요. 예. 이게 굉장히 범용적으로 가성비 좋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전원은 마이크로 USB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스테레오 블루투스 앰프 모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충전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보호회로가 반드시 붙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시면 충전까지 되어서 휴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충전지 없이 사용되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이런 종이 박스 형태의 재질의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칼선이 나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지름은 38mm고요. 보통은 이게 40mm 스피커라고 하는 그런 스피커인데요, 지름이.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딱 맞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네모난 부분은 블루투스 모듈의 마이크로 USB 단자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 위에 부분도 하나 떼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종이를 제거하시면 박스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뒷면은 밋밋하게 보일 겁니다. 칼로 눌린 선이 전혀 안 보이죠? 여기 눌린 선이 보이고요.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셔야 되고요. 반대쪽 돌려서 얘도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덮어주시면 사각 기둥에 이런 스피커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품들을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커를 고정할 텐데요. 스피커는 이 구멍 사이즈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살짝 종이를 들어서 눌러주시면 스피커가 끼워집니다. 잘 빠지지는 않고요. 좀더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에 글루건을 쏴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스피커 하나도 박스를 살짝 들어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스피커 두 개가 위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블루투스 모듈을 끼울 건데요. 얘는 별다른 고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 한 면을 떼어내 주시고요. 회로 기판에 숫자가 글씨가 없는 부분, 부품이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고 반대편에 접착면을 떼주시고요. 그리고 네모나게 작은 구멍에 얘를 맞춰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마이크로 USB가 노출이 되도록 꾹꾹 눌러주시고요. 양면 테이프 대신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더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 선을 하얀색 커넥터 단자에다 방향에 맞게 끼워주시면 돼요. 방향에 맞지 않을 경우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피커 두 개와 블루투스 모듈 그렇게 해서 완성이 다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접어 줄게요.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접으면 스피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완성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전원이 따로 없으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원은 마이크로 USB 쪽에서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이 있을 텐데요. 얘를 회로 기판에다 한쪽을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USB 전원 포트라든지 이러한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보조 배터리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블루투스 음향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자, 노트북에서 블루투스 이 모델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블루투스를 디바이스 추가하시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예. DWCT14이라고 뜨죠. 예, 페어링이 되면 소리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연결을 끊도록 하고요. 예, 음원이 나오는지 한번 스피커를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연결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페어링이 조금 뭐 문제가 있었나 본데요. 좀 기다려봐. 보조 배터리에 이 USB 전원이 좀 약해. 보조 배터리가 아닌 이러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220V 전원 포트에 꽂아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전원이 안정적이어야지 동작이 잘 됩니다. 잘 끊기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서 예. 들으셔도 좋습니다.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끊기지 않네요. 안정적으로 전원을 해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의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전원 포트를 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튬 폴리머 충전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보호 회로가 붙어져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전원 포트에 맞는 커넥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저기 노트북에서 나오는데요. 자, 얘를 스피커와 스피커 가운데다 붙이시고요. 리튬 폴리머 사이즈는 가로 4cm, 세로 5cm 이내의 사이즈 크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커버리면은 이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극성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커넥터를 잘 꽂아주시면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라면 동작이 잘 되겠죠. 어? 소리 나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니 별다른 케이블 없이 휴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하나짜리에 비해서 두 개라서 스테레오로 음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때, 전원이 부족할 때는 마이크로 USB 전원을 꽂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들으실 수 있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였습니다.